수원의 영신연화를 아시나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붉은 벽돌을 쉴새 없이 구워내던 벽돌 공장인데요. 지금도 이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역 작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모임이 영신연화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굴뚝에 영신연화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년 동안 운영됐던 벽돌 공장으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벽에는 7이란 숫자가 써 있고 그 아래로는 입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벽돌 공장의 일곱 번째 가마라는 뜻으로 이곳을 통해 수많은 벽돌이 구워졌습니다. 22개의 화구로 구성된 공장 가마에선 한해 많게는 1,000만 장의 벽돌이 생산됐습니다. 100명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여기다 끌어들여갖고 여기서 구워가지고서 이 아줌마들은 바깥에 끌어날리는 일이고 남자들은 여기서 굽는 일이고 뭐 건조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사를 담은 공간이자 원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영신연화. 공장 한편에는 사택 건물도 남아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한 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트랙식 구조의 가마를 호포만식 가마라고 합니다. 2020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전국에 3개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가장 원형이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 영신연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신연화가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장 일부가 고색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영신연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가나 화가를 비롯한 지역 작가들이 모여 영신연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마련한 겁니다. 또 원동력이 됐던 산업시설이었는데 많이 쇠퇴하면서 지금 거의 폐건물처럼 낡아 있어요. 수원의 지역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꼭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성을 했고 또 시민들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청에서 전시를 개최한 시민 모임은 근대 유산 보존을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그리고 수원의 행정들이 잘 힘을 합쳐서 이 우리 수원시라는 이 명성에 걸맞게 문화도시 수원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영신연화를 잘 지켜냈으면은. 시민 모임은 수원시와 협력해 시내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에서 전시를 이어가는 한편 서명 운동도 계속 펼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